손이 이렇게 닿으면 인형 처럼 아까 인형 보셨죠? 깡에서 저는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습니다. 인형이 되는 과정입니다. 어깨를 치면 어우 좋아요. 아주 잘해요. 딱 한 번에 제 손만 닿으면 예, 뚝뚝거리는 소리가 여기서 다 정말 생생하게 라이브로 생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어깨만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인형이 이래? 인형은 어깨 손만 대면 이렇게 벌리시면 됩니다. 연속으로도 가능하고요. 아주 재미있네요. 제가 언제 이렇게 해볼까요? 두 번째 인형, 마찬가지로 어깨를 치면 입을 벌렸다가 아우, 너무 예뻐요. 조금 더 크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크게, 아우, 좋아요. 더, 아우, 좋아요. 잘했습니다. 세 번째 기대되는 우리 인형이에요. 세 번째 인형도 할 수 있어요. 네. 아주 기대. 네. 아주 기대되는 인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지중지하고 참 정성들여서 인형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깨를 치면 입을 벌리면 됩니다. 질문하는 인형이 시작하면서 자, 첫째라고 어깨를 치면 입을 크게 벌린다가 답니다. 어깨를 치면 더 크게 좋아요. 자, 보세요. 입을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어깨를 치면 좋아요. 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오픈해서, 하나님 오픈해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치면 입을 벌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회장님. 어? 네. 회장님. 어떤 목소리? 섹시하다. 본인이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찬사님 식구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언제나 섹시하면서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저 동작도 섹시하게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섹시한 이름으로 목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찬양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시게 할렐루야. 좋아요. 자, 두 번째 인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형은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요? 어깨를 치면 입을 벌려주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1번 인형은 야. 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형도 어깨를 치면 입을 벌립니다. 두 번째 인형 자, 힘드세요? 예. 많이 남편 생각하면 야. 그래도 뭐 많이 힘내실 수 있죠? 예! Yeah. 강하고 주먹을 치면서 자, 세 번째 인형 기대되는데요. 네. 어깨를 치면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오시고요. 세 번째 인형 인형 울고 싶어요? 힘들어서 앞으로 주세요.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입을 크게 손을 높이면서 자, 우리, 자 우리 회장님 우리 차선이 이끌어 가시는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이런 모습으로 몸을 웨이브를 주면서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조수아 우리 상사도 마찬가지로 힘내시고요. 주먹을 치면서 야! 이렇게 세 번째 인형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